미국 거주민 1,800만 명 이상이 중금속에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천 개가 넘는 수도시설이 수질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 수도시설은 수질 검사 시 중금속 함유량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제거한 채 검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중금속이 발견되면 배관 시설을 교체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중금속이 발견된 경우에는 오염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수질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he public needs to be told the truth about contamination in their water supply. 문제는 단속 당국이 이를 알면서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속을 해야 할 환경보호국과 각 지역 수도시설의 유착 관계가 깊어 봐주기식의 단속이 반복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So most of my colleagues have all chosen to install a water filter underneath our kitchen sink. 상황이 이렇자 필라델피아에선 주민들이 직접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주민회의를 조직해 사설기관의 수질 검사를 의뢰하고 시정부의 수질 개선 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It concerns me that they're not using the best practices available. It concerns me that they're not following the latest EPA regulations.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금속 오염 수돗물. 관련 보도가 잇따르자 미 전역에서 강력히 항의하는 목소리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LA 중앙일보 오세진입니다.